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삼성전기, KT 그리고 오뚜기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시가총액 한 계단 위로 올라왔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10% 가깝게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18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보여줬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두 계단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한 계단 밑으로 이제 내려간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엔진 개발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지탱해 왔던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주 큰 변화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화 조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과거와 결별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개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조직의 일원화를 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현대차의 새로운 프로젝트 어떤 것들도 발표가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1조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베트남의 플립칩 랩 내장기판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 초반부터 아주 크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2023년까지 1조 102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삼성전기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관련 시장에서 연평균 14%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KT입니다. 올해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호실적을 전망이 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비중이 다른 타 경쟁사 대비했을 때 33.7%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유선과 무선 모두 사업이 고른 성장을 이루고 있고 B2B 매출 확대 기대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것은 전년보다 350원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배당률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오뚜기인데요. 앞서서 오승주 차장님께서 이 음식료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별로도 현재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내년에도 매출이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뚜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제품의 판가 인상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지만은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이익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것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가격을 인상했지만은 사실상 전반적 영업이익으로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오뚜기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대에서 51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종 안에서도 각각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목표 주가 달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에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